시청자분들한테 자주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풀업 하는데 어깨에서 소리가 나요. 다친 건가요? 벤치 할때 팔꿈치에서 소리가 나요. 다친 건가요? 스쿼트 할때 골반에서 소리가 나요. 다친 건가요?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크리프트스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마찰음이라고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그냥 잡음이라고 보시면 소음? 그냥 딱 소리. 근데 이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 무통증. 통증 없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도 이렇게 지금 통증 없이 들리잖아요. 내가 한다고 해서, 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병원 안 가잖아요. 무통증. 두 번째는 통증과 유발된 거. 통증과 함께 동반된 소리. 일단 무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벤치프레스 하다가 소리가 나시는 분, 풀업 하다가 소리가 나시는 분, 아니면 앉았다 일어나는데, 아니면 목을 이렇게 살짝 돌렸는데 소리가 나시는 분, 전혀 문제 없어요. 관절과 관절 사이에는 인대와 관절, 그 자체가 소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예를 들자면 무릎에서 나는 관절 뼈랑 전방십자인 내가 서로 이제 긁히면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처럼 이렇게 소리 내는 거. 이러한 마찰음은 기포에서 나는, 즉, 활액이라 그래요. 관절과 관절의 윤활제라 그러는데, 관절과 관절 사이에 있는 활액에서 기포가 생기면서 터져나가서 나는 소리예요.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활액에 대한 압력이 동일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움직일 때에 늘어나잖아. 이 상태에서 움직일 때 이제 들어있던 가스, 압력이 낮아질 때 바깥으로 똥 나오면서 나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두 가지의 소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지금 손 제가 이렇게 구부렸잖아. 소리 나죠? 더 나요? 안 나요. 기포가 다시 생기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압력이 다시 본 상태의 압력이 프레셔로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이거는 기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저는 무릎에서 많이 나거든요. 지금 또 소리 났죠? 좀또 제가 제대로 이렇게 각도를 잡으면 또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소리가 한번 나느냐 여러 번 나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통증이 없으면 크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통증이 있었을 때의 문제인데 이 소리가 이벤트성으로 나기 시작했느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나기 시작했느냐? 저 친구도 앉았다 일어나면 소리가 들리는 친구고, 저 친구도 뭐 풀업하다 소리가 들려요. 그런 것들은 이제 퇴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몸은 퇴행이 되잖아요. 나이가 먹으면서 관절이 자라지 않고 닳아버리죠? 그러면서 관절의 모양이 삐뚤어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각도가 틀어지면서 원래 없었던 건과의 마찰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벤트성에서 일어났을 때좀 틀려요. 예를 들어서 가다 툭 넘어졌어. 하루 이틀 붓고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제 걸을 때마다 이제 뚝뚝 소리가 갑자기 들렸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병원으로 직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는 일단 연골의 손상이에요. 연골의 손상 혹은 인대의 손상이에요. 부어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크랙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마찰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동반되는 게 바로 인플레메이션이라 해서 염증. 그러니까 계속 구부리거나 풀업을 할때 굉장히 짜증나는 통증과 함께 소리가 나는데 이것이 운동하고 나면 퉁퉁 붓거나 아니면 굉장히 막 자결통이라 해서 막 불이 나는 것 같은 느낌. 콕콕 쑤시는 느낌.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물론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소리가 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상 증세가 있다라고 그냥 그런 신호예요. 자,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좀더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이 소리가 나면 이것 때문에 두꺼워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러한 사실에 기여하는 정확한 자료나 근거가 없을 뿐더러, 이 소리를 낸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손가락 두꺼워져라는 얘기는 허무 맹랑한 소리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은, 이게 이제 특히 목 같은 데나, 아니면 뭐 골반이나 뭐 등이나, 두두두둑 소리 나면, 아, 기분이 좋다라고 느끼실 때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관절과 관절, 인대 사이에는요, 수용 감각 기능 중에 골지검 기관이라 해서 GTO라는 이 감각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요 놈이 우리의 근육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뭘 얘기하지? 그냥 뭐 책을 들고 있는데 책을 하나를 받았는데 두 번째 책이 너무나 무거웠어. 그러면 무거우면 어떻게 돼? 어어 하면서 갑자기 손이 놓치죠. 손에서 힘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갑작스러운 장력이 들어왔을 때, 우리 근육에 갑작스러운 근육이 이제 그 수축이 오면 이완시키라고 만들어요. 그게 바로 GTO예요. 이러한 기포가 이제 생길 때에 그 GTO라는 그 감각 기능이, 수용 기능이 릴렉스해지신대요. 그러니까 편안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목이나 이런 데에 소리를 내게 되면
크게 나쁜 점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쁜 것을 꼽자면 저희가 이제 기포를 생기기 위해서 관절을 일부러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속에 있는 미세세포들이 상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 성장기라든지 아니면 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중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같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그 오면서 생긴 그 손상이 좀 더 극대화가 되고 가중화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우리 몸에서 딱딱 소리가 난다? 라는 것은 딱 한 가지. 갑자기 생겼느냐? 통증이 있느냐?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 외에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운동하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관절에서 나는 이 소리는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로바.